네, 김명상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안 되냐고 그러는데 말이죠. 김명상 네. 기자 보기에는 이 빨리 좀 안 됩니까? 어떻게? 아, 이게 뭐 국민들이 원하시는 탄핵의 요건이 이미 네. 차고도 넘치지만 네. 예, 뭐 정치적으로 또 어느 수순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한 200만만 보이면요. 네. 예, 과거 역사 8월 7년 87년 6월 항쟁 때도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이가 이제 양보할 때, 양보죠, 그 당시에. 네. 뒤로 물렀을 때. 187만의 전국에서 시민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촛불 항쟁 때도 200만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꼼짝 못 했거든요. 네. 우리 용산에 200만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제 생각인데요. 네. 아, 이 윤석열 정권은 다른 정권과 달리. 예, 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권. 아, 예, 촛불 시민들 예, 기소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물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뭐 잘못했다가 뭐 조사받는 거 아니야. 뭐 압수수색 받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난 그 자체도 일단은 뭐 위협을 가한다던가 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뭐 시민들이 많이 뭐 겁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윤석열의 탄핵사 좀 한 가지 알아볼까요? 네.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2022년 3월 9일 날 20대 대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데 예. 하여튼 정말 근소한 차 0.73% 차이로 네. 약 24만 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었는데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가장 그 큰 포인트는 네. 그 사람이 줬던 이미지였거든요. 이미지. 네. 첫 이미지가 나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의. 예,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고 그리고 뭐 검찰이 뭐 기소권 가지고 뭐 흔들면 그게 뭐 깡패지 뭐 검사입니까?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자체에서 네. 많은 사람들은 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가져갔지만 이 자체가 다 거짓이었다. 네. 모든 게 거짓으로 시작됐다. 네. 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아. 강남 침수 사건부터 이태원 예, 참사까지 쪼그려 예, 앉은 쪼그려 앉은 거 네네 왜 탈출하지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예, 전혀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태원 참사에서는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 네. 묘진탕이었겠지. 그는 전혀 이 현실 공감이 없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사는 그런 유해 이제 인간이 전혀 소통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죠. 네, 이러한 국민이 죽어 나가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는 윤석열이었고요. 네.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민생은 파탄이 나고 예,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네. 나라 안보는 점점 예,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아, 사진 이건 뭐 예고편이었군요. 네. 네. 이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아, 탄핵을 하기 위한 조건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네. 네. 일단은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봤을 때 네. 아,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국익을 명백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 네, 국가 예산을 사적 네. 도용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 네. 직권을 남용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였는지의 여부 네. 예,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아, 공직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 기타 헌법 가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는지 여부 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사유로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놓은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글에 윤석열은 해당이 되네요. 해당이 되네. 제가 봐도 네. 해당이 되네요. 해당이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완전히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예.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자신의 공공연행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맞습니다. 예. 네. 똑같이 지금 모든 걸로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병삼 기자가 선정한 탄핵사유 네.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 첫 번째. 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죄.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서민복지 예산을 추정하면서 네. 실제 이전 비용이 한 1조
794억 8,700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민연세를 써가면서 용산으로 옮겼죠. 처음에 몇 천만 원이 옮긴다 그러더니. 그렇죠. 처음에는 뭐 간단한 거라고 속이고 뭐죠 이게 사진 보여주면서 뭐 잔디밭 보세요 여기 벙커가 있고요라고 하면서 완전히 1급 비밀을 뭐 이 자체도 벌써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게 이제 그 국민 복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대선할 때 20대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사탕 발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채를 51% 삭감했고요. 네. 추가 고용 장려금을 77% 삭감했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도 67%, 일자리 안정 자금 99%, 청년 도약 청년 도약 계좌도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청년들 완전히 속였구만.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사기지 이게. 네. 그리고 4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대통령 관저를 리모델링 한다고 처음엔 41억 정도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결국 122억이라는 돈을 쓰고 계약도 9번이나 바꿨습니다. 9번이나 바꿨어요. 네. 와. 결국 김건희를 후원하는 후원 업체가 맡아서 리모델링 했고 네. 또 그 후원 업체의 이 관계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용도 변경할 때마다 예산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업체들이 아주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자체도 전부 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이제 네.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경찰을 장악을 목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죄. 이거 시행령으로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상위 법률을 위반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한 거죠. 이거는 네. 법률적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네. 그렇죠. 네.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경찰 사무의 최고 의사결정권인 네. 국가경찰위원회도 패싱하고 무시하고 예. 국가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네. 검찰개혁법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무시한 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죄? 무슨 죄? 그러니까 과거에 그 광대들이 말이죠. 네. 양반들도 무슨 죄? 무슨 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슨 죄? 그다음 네. 다음 죄, 다음 그렇죠. 번 죄. 세 번째. 예.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이거 이야. 굉장히 많이 사유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 이거는 문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학생이 그린 그 풍자 만화. 네. 예, 윤석열차. 예, 이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그거를 문체부가 앞장어서 가지고 네. 그거를 막 잡겠다고. 그죠? 근데 윤석열이 네. 이런 말을 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요? 권력자에 대한 풍자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걸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이제 그런 풍자 만화를 그렸던 거고. 거짓말은 무진장 많이 해요. 네. 어쩌면 다시 봅시다. 예. 이화 작가님도 이제 풍자 포스터를 네. 그렸는데 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단지 풍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네. 예, 이 자체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사유 되고요. 자, 네.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 죄. 오.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바이면 날리면, EXX. 네. 요구는 본인이 다 해놓고. 어하. 네. 그 보도한 기자는? 기자를 뭐, 압수수색하고, 뭐, 지금도 최근에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임 기자. 예. 네. 이거 정말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고 네. 네. 그리고 또 YTN을 민영화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네 번째 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다음 죄. 다섯 번째. 네. 윤석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윤석열은 이제 부인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계속 네. 이제 의심을 받자 네. 그거를 부인을 했었죠. 예. 처음에 후보들 이제 네. 토론할 때 뭐 예. 자기는 뭐 한 게 없었고 뭐 그냥 통장을 빌려준 것 뿐이다 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해서 직접 주문을 한 내용이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다 밝혀졌죠. 얘기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나왔고. 네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지금
감방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형을 다 받았죠. 네, 김건희만 지금 아예 수사를 하고 안 하고 있죠. 이 자체도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기 그 무속 논란이 나니까 자기 와이프는 뭐 교회 다닌다. 뭐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딸딸 외운다. 이 자체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당선 무효에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봤고 네. 여섯 번째 국익을 저버린 죄. 이 제일 네. 크네. 이게. 펠로시가 방문했을 때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펠로시 면담 불발에는 국익을 고려한 것이다. 그 뭐야? 영국 배우더라고 폭탄주 드시고 있잖아. 근데 그때 펠로시가 우리나라에 왔었던 거는 미국이 IRA법을 이제 통과시키기 전이었어요. 네. 그거를 상일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 IRA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라든가 뭐 우리 기업의 그렇죠. 운명에 달려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것인데 윤석열은 그거를 내팽개치고 그 면담을 불발시킨 게 국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국익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장이 폭탄주 드신 거예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 국익을 위해서 폭탄주 먹었다. 예. 네. 예, 하여튼. 네. 그래서 뭐, 펠로시 패싱을 해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죄. 자, 일곱 번째 죄는 뭡니까? 예, 일곱 번째. 예, 일곱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끝없는 외교 참사를 저지른 죄. 이것도. 네, 지금 보시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영국에서는. 진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독일, 깊은 수렁에 빠진 새 대통령. 스위스,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스위스가 제일 정확하게 지적했네. 공감간다, 제일 이게. 프랑스, 한국 대통령은 콜골이 신분 세탁. 이거 어디 프랑스, 프랑스 어디서 난 기사예요? 이게? 르몽드에서. 르몽드지에서요? 네. 이야, 권위 있는 세계적인 언론인데. 이거 말고도 뭐, 영국 조문 가가지고선 조문을 회피했죠, 그죠? 뭐, 천공이 하지 말라고 네. 그런지 회피를 하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는 또 동맹을 또 훼손을 하고, 네. 일본한테 정말 굴욕적인,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미국한테 반도체한테 다 빼앗긴 죄. 네. 그 다음에, 우길 전범기를 향해서 대한민국 해군이 경례하게 만들고 또 최근에는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죠. 아직도 있죠. 네.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래서 국익을 네. 외교를 끝없는 외교 참사를 저지른 죄. 아, 또 있나요? 그다음 여덟 번째.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 아,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한 죄. 아, 이것도 크지. 예. 기억하시겠지만 강릉 낙탄 사고도 사실 정말 심각한 네. 문제인데 이거를 은폐했죠. 7시간 45분 뒤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아, 이번에도 저 뭐야 저 문자 오발령. 그렇죠. 이것도 이것도 뭐 축소 은폐 하는 거죠. NSC 회의는 자기는 참석 안 해놓고. 참석도 안 했죠. 안 해놓고 뭐 네. 나중에 뭐 실무자를 강력하게 문책해야 된다로. 와, 이거 없어. 문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예. 국가 재난의 무정부 상태로 그냥 놔둔 죄. 네. 네. 강남 침수 사태.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예. 예. 대통령과 정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 지금도, 그 유가족들은. 네. 예. 길에서, 추운 길에서 지금. 예. 아휴. 알겠습니다. 정말, 예. 목 놓아 외치고 있죠. 자, 열 번째도 있습니까? 네, 열 번째. 네. 후쿠시마 오염수 불법 투기를 막지 않은 죄. 이건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탄핵다는 게 아니라 전 인류한테 이건 그렇죠. 전 인류에 대한 죄악이고요. 지금 일본과 일본은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치고 네. 전 지구적으로 이거를 찬성하고 독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밖에 없습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네. 일본의 어민들조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나요? 열 번째. 네, 그리고 11번째. 아, 또 예. 하나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예, 이 탄핵 사유인데요. 집회의 자유를 위협한 죄. 이거는 네. 1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건설 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 못 막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병선 기자,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동영상 네. 만드실 때 네. 뿔테 상관은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네. 막 속이 뒤집어져.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그 알겠어요. 네. 사람 나와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이게 5월 18일, 19일, 23일, 24일 연속으로 지금 이들이 나와가지고 불법 집회를 막겠다. 아, 연속으로 나왔군요,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물대포까지 거론을 하면서요. 네. 근데 이 물대포 거론한 게 참 이게 심각한 건데 이게 백남기 농민이 농민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다 우리나라에 물대포가 한 19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없어졌고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다가 뭐 수출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예. 자체가 정말 이 국민의 이 헌법으로 이게 다 보장돼 있는 거 기본권이죠.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예. 저항권인데 예. 결국은. 근데 네. 결국 이제 모든 걸 다 파괴하고 국민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다 제압하겠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뭐야? 이번 영상 보시죠. 네.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네, 집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집회는 정말 찬사받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뭐 박근혜 때부터 뭐 그다음에 뭐 조국 집회 때까지도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정말 평화롭고 그다음에 예술적이고 수많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직접 네.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정말 수준 높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채로 뭐 액을 네. 뿌리겠다 내지는 물대포를 거론을 하고 예. 강력 진압을 하겠다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네. 국민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탄핵돼야 되고 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이 엔돌핀 좀 도는 것 같아요. 김병삼 기자하고 무슨 죄 하니까 이거 네. 이렇게 우리 둘이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네. 진짜 죄를 무슨 죄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네. 스트레스가 그나마 네.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날은 또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네, 국민이 만들고 진짜 기본 대중들이 만들었지 결코 엘리트들이 네,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네. 예, 국민을 협박하고 겁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여러분들 국민이 가장 힘이 강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뭉치면은 저는 힘을 쓸 수 네. 없습니다. 집회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삼 기자와서가 진짜 죄를 논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네. 그때는 5가지만 고릅시다.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병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